오늘은 카지노 주식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보니까 별명이 생기셨어요. 네, 뭐죠? 갓 소장. 무슨 제가 갓근을 고쳐맸나요? 저희 그 영웅무역 민망합니다. 그냥 네. 그냥 장이 좋아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맞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는 저희 되게 오래 전에 그거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뭐요? 좀 방송에 품위를 해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냥 정말 서울역에서 노숙자한테 아침에 노숙자가 네. 찢은 신문에 있는 종목 코드 보고 산 게 더 아. 오를 수도 있다고. 아, 네. 그러니까 네.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그렇죠. 항상 좀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저 본인이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 그 앞서 의류주도 얘기를 했는데 네.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이 어제 공매도 이슈에 노출이 되면서 네. 많이 좀 떨어졌어요. 살짝 1분 정도만 점검해보고 네. 갈까요? 그날 아침에 말하고 바로 그날 급등했었죠. 기분 좋았죠. 네,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사실 그 화순 엔터프라이즈는 원래 그 제가 처음에 대본 드렸을 때 세 개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날 그냥 두 개만 말한 건데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이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제 그 말했잖아요. 어제 공매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내는 건 두 가지예요.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더 잘하라고 때리는 거랑 평상시에 맨날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 좀 본성이 안 좋은 애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때려도 다시 주목해야 될 애는 누구예요? 전교 1등 하던 애. 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평상시에 벼르고 있다가 핑계 삼아서 얘를 때리려고 했던 애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주식으로 얘기 드리면 막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 역배열로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런데 핑계로 공매도까지 덮쳐가지고 급락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예 조심해야 되고 팔고 보지도 않아야 되고 근데 전교 1등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약간 조금 뭐 한 문제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회초리를 드는 거. 그거는 걔는 다시 주목을 해야 돼. 걔는 다시 1등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은 저는 그런 전교 1등 전자를 얘기 아니, 전자로 예를 들고 싶어요. 전교 1등 주식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데일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그날 아니면 이틀 내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맞춰서 오거든요. 태광 성광매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순환매가 빨리 돌아서 그거를 수익을 챙기려면은 빨리 팔아야 돼요. 지금 이게 뭐 단 목적이 네. 단타를 조정하는 건 아닌데 순환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워낙에 빨리 돌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업종은 더더군다나 빨리빨리 챙겨야 되고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오르면 보시는... 그냥 챙기세요, 일단. 아, 그래요?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코멘트를 중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라고 예. 붙여드릴 테니까 네, 네. 데일리로 그날 왜 이게 9시 전에 하냐면 그러니까 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시장에서 도움 되게 네, 실질적으로 수익에 도움 네. 되게 맞춰서 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저희 네. 다 세워드리입니다만 좀 짧게 네. 보시는 분들은 오를 때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해 얘기 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좋다. 하루 이틀 사이에 승부를 봐서 아. 좀 챙길 수 있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거를 좀 하시면 될 것 오디오... 같아요. 그때 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오디오를 좀 안 물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 것이. 이게 좀 더 좋지 않나요? 음식료에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주셨죠. 쉬어간다고. 그건 그렇죠. 무슨 뜻이었냐면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음식료는 지금 당장 오르진 않는데 아주 멀리 봤을 때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한다. 동원 FMB나 오뚜기 바로 오르진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서히 조금씩 동원 FMB도 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어제 좀 걱정들 많이 하셔서 좀 점검을 다시 해드렸었습니다.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어제 공매도 이슈로 많이 빠졌지만 전교 1등 주식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투자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카지노주입니다. 왜 카지노주 봐야 합니까? 네. 아, 넥타이가 내려와서 쪼였어요. 지금 여기 멘트가 왔거든요, 사실. 아, 넥타이 좀 네. 올려주세요. 근데 쪼이니까 막 목이 메가지고. 이게 일단, 사실 일단 카지노, 패션인데. 네. 아니, 네. 카지노를 봐야 될 것, 이제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20개월 선 딱 올라왔고 제가 항상 20개월 선을 올라오면은 이제 봐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 카지노 일단 종목 드라백. 자, 카지노의 실적은 어떻게 나오냐? 네. 드라백 곱하기 드라백은 판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들이 와가지고 카지노 칩을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바꾼 비율이 드라백이에요. 어. 거기에서 이제 카지노가 이기는 확률이 홀드율이에요. 그럼 드라백이 판돈이니까 드라백 곱하기 홀드율 하면 얘네 카지노 순이익이죠. 수익이 나오죠. 자, 거기서 뭘 빼야겠어요? 빼야 되는 거. 인건비? 공짜로 제공하는 거. 공짜로 제공하는 게 음료수. 콤프 비용이 있어. 콤프 비용. 콤프 비용 뭐냐면 고객들 데려와가지고 객실 공 VIP들은 그냥 호텔 객실 공짜로 줘요. 네. 공짜로 주고 골프도 쳐주고 음료수 다 무제한. 네.
대신에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앉혀가지고 판톤 쏟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콤프 비용에 그냥 빠져나가는 콤프 비용 빼야 되고. 콤프가 무슨 약자예요? 콤프요? 모르겠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약자가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정키 수수료가 빠져요, 여기서. 아, 정키 수수료. 정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파라다이스나 GKL은 일반 저기 직접 영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킷 영업은 파라다이스 저기 GKL이 5%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킷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애들이에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항상 거기서 걸려가지고 안 좋은 소식 나오면 그 뉴스에 한 줄 나오잖아요. 네. 어떤 모 연예인이 어디 정킷방에서 뭐 도박을 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네. 그 정킷방, 그게 정킷 에이전트들이 VIP를 데리고 와요. 아. 그 막 아까 말한 대로 막 그 골프도 쳐주고 막 한 다음에 정킷방이라고 따로 그 방을 통째로 빌리는 거야. 전세 내고 빌리는 거죠. 전세 내고 빌려가지고 거의 VIP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바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랙잭 하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직접 영업은 뭐냐면 우리 리무진 타고 인천공항 갈 때 리무진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보면은 아예 파라다이스 카지노 랩핑한 것도 보셨죠. 그 무리뉴 감독 나오고 막 그 있잖아요. 세븐럭 카지노도 그렇고 랩핑하고 막 그리고 광고지 뿌리고 이게 직접 영업이고 정킨 영업은 그러니까 그 직접 영업은 아무래도 매스 고객이 많겠죠. 네. 도로에서 일반 고객들. 아, 일반 고객들. 그 도로에서도 보니까 막. 네. 근데 정킷 원래 VIP가 중요하잖아. 판토니 큰. 그 정킷 에이전트들이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정킷 수수료가 큼에도 불구하고 큰 손을 데리고 오니까 수수료를 지급하고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랍액 곱하기 홀드율 거기서 콤프 비용 정키 수수료 빼면 얘네 순이익이야. 근데 자 지금 보세요. 드랍액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드랍액이 당연히 없죠. 사람이 앉아서 VIP가 판돈을 내고 칩을 바꿔야 되는데 없잖아요. 중국인 VIP, 일본인 VIP 아예 못 들어와요 안 지금.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이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2주일을. 그러면서까지 도박을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폭망을 했기 때문에 홀드율이 올라갔는데도 그러니까 승률, 카지노가 이기는 확률이 올라갔는데도 네. 아 이기는 확률이 높으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콤프 비용 정키 수수료 지금 거의 안 들죠. 정키 에이전트도 영업을 못 해요. 걔네들이 마카오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큰 손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카오에서 막 도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이거 도박 산업 완전 차단을 치기라고 그 고량주 업체 그리고 이 도박 마카오 카지노 이런 쪽 완전 때렸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도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카오에 있는 고객들을 한국으로 끌어온 거죠. 아. 그래서 한국이 반사적으로 컸었는데 네.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에이전트도 다 쉬어야죠. 네. 마카오랑 한국 오갈 수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수수료도 안 나오고 콤프 비용도 없는데 중요한 건 드랍액이 아예 없기 때문에 승률이 올라가면 뭐 할 것이며 비용이 안 들면 뭐 할 것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드랍액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랍액이 아예 없어졌는데 드랍액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지노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카지노 업체가 백신을 개발해서 맞출 수도 없는 일이고 드랍액을 올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돼, 계속. 그러면 카지노 업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놀고 있는 인력을 자르던가.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그 업황이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 필요 없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감축하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 그걸 하고 나서 버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파라다이스부터 볼게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가 서울에 워커힐에 있잖아요. 네. 워커힐에 있고 근데 좀 멀리 있어. 좀 이게 이상하긴 한데. 파라다이스 인천에도 아차산에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너무 멀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복궁 가고 이거 놀고 있는데 누가 아차산에 가 가지고 W 안 거기 멀어요. 아, 이게 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GKL이 네. 처음에 조금 수혜를 봤어요. 얘네는 강북 힐튼 호텔에 있거든요. 남산 근처에. 네. 근데 어쨌든 서울 워커힐에 있고 인천 파라다이스티 있고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고 매종 글래드 제주에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다섯 개였는데 네. 그 중문에 호텔 신라랑 롯데 제주가 있잖아요. 같이. 네. 근데 롯데 제주 중문 거기에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내줬잖아요. 그 롯데 관광 개발에. 그래서 이제 4개가 됐어요. 근데 4개 중에 제일 매출이 높은 게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예요. 복합 리조트 효과 본 거죠, 이거. 거기에 놀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서 작년 7월 달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걸 한 거죠.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 근데 어디를 했냐면 카지노 인력은 가만히 뒀고요. 네. 파라다이스 시티 지금 예약하셔서 다녀오신 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용 못 하는 게 시메르 그거 스파 이용 못 해요. 네. 그다음 원더박스 애들 가서 그 놀이공원 조그만 거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이용 못 하고 크로마 네. 나이트클럽이에요. 이 세 개를 이용을 못 해요 지금. 네. 셧다운이에요 이거 지금 이 세 개를. 네.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파라다이스 티 지금 패키지 끊으시면은 그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줘요. 네. 한 3, 4시에 나가게 해줘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세 군데에 있는 왜 이걸 셧다운 했으니까 이 세 군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없어졌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사도 네.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아까 드랍액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카지노는 그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랑 교포 있죠. 네. 교포 VIP들을 대상으로 이걸로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90% 그냥 급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로 버티면서 인력 구조 조정을 완료한 상태다. 네. 지금은 인력 구조 조정만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조금만 비용 절감 교포나 외국인이 교포가 때문에. 여기 사는 교포가 외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돈을 많이 송금해줬어요. 너네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예. 돈을 송금했어요. 그럼 이거 예. 할 일 없으니까 가서 카지노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부담을 많이 털었다라는 수익을 말씀이시죠. 수익을 나는 구조고 만약에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VIP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조금이라도 풀린다고 하면 바로 드랍액 늘어나면서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확. 올라가는 게 되는 거고 네. GKL도 마찬가지예요. GKL은 네.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GKL 강원랜드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되게 보수적이고 견고한 조직이에요. 이거는 이건 함부로 자르면 여론에서 여론이 아, 이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세 개 있어요. 강남 코엑스. 코엑스 가시던 분 많이 보셨죠? 그 옆에 세븐럭이라고 네. 크게 써 있죠. 네. 코엑스 그리고 강북 힐튼, 부산 롯데. 얘네는 강북 힐튼이 매출이 제일 높아요. 강남보다. 아까 그 워커힐이 너무 높은 산에 있어서 그래요. 강북 힐튼이 높고 어쨌든 세븐럭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점은 그거예요. 서울, 강남, 강북 그리고 부산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없어요. 얘네는. 제주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원래 들어오기만 하면 무비자고 그런데 좀 못 들어오는 상황에다가 롯데 관광개발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위기를 느낀다 뭐 이러는데 GKL은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얘는. 예, 어차피.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제주까지 하고 있으면 그렇죠. 올라갈 때 제주까지 올라가니까 좋은 건데 예. 또 이렇게 악화됐을 때는 제주가 없고 서울 시내랑 부산만 있으니까 네. 내려갈 때 타격도 더 적은 거죠. 그리고 공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죠. 이른바 파라다이스처럼 민간 기업에서 확 구조조정한 거 예. 그걸 노리느냐, GKL처럼 구조조정도 잘 안 되고 방어주 같은 항상 성격으로. CEO분도 보시 그 이쪽 CEO분도 보시면 항상 네. 어떤 거기 있으신 분이 항상 와요. 공공기관에 아, 정부에, 근무하시던 분이 네네. 이쪽으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그 마인드가 달라요. 파라다이스 그 회장님 뭐 김수현 씨랑 찍고 막 이병헌 씨랑 찍으면 되게 다이나믹하고 막 그런 영업은 그런 운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네. GKL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맞죠. 예. 예, 아니 하셔도 돼요. 저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는 어제도 크루즈주들도 잘 갔고 여행주들도 잘 갔는데 사실 백신 맞는 그 속도가 우리랑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 백신이 거의 못 맞고 있는데 근데 지금 카지노주를 보는 거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여행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전혀 못 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른다. 근데 카지노도 똑같은데 여행주에 비해 갔어요. 턱없이 안 올랐다. 네, 주가 그 이유는 그거예요. 분명히 그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거고 미리 선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못 갔다. 예, 기술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서 해외 카지노주에 비해 안 올랐죠. 갤럭시 엔터프라이즈라든가 네.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예. 뭐 차이나 샌즈 이런 거는 꽤 많이 갔거든요. 지금 네. 카지노주가 뭐 마카오나 미국이 풀렸어요. 정상화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중국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 하러 갈 때 자가격리 네. 기간을 없앴고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전에 이미 그 저기 뭐죠?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가 개장했잖아요. 저희 그런 부분이 있고 롯데 관광개발도 봐야 하는데. 예, 롯데 관광개발 살짝 볼게요. 롯데 관광개발 정말 완전 공매도 완전 직격탄을 받은 종목 아닙니까? 이게 직격탄 기대감이 예. 좋았는데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이걸 3순위로 뺀 건데 기대감도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왜 5월달에 개장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복합 리조트 효과 노린 것 같아요. 인천 네. 파라다이스 시티가 1위로 올라선 이유가 네.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4개 중에 여기에 복합 리조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파라다이스가 별로 피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기 메종글래드 제주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여기. 메종글래드 제주는 파라다이스 이 4개 중에 5%도 안 돼. 이 매출 비중이 이게. 메종글래드 제주가.
메종글래드 제주도 5성급일 거예요. 근데 이게 롯데호텔 제주가 이게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생각하기에도 중문에 거기 롯데호텔이랑 신라호텔 여기가 더 좀 그렇잖아요. 뭐 아무래도 메종글래드 제주보다는 메종글래드 제주는 연동에 있어요. 네. 연동에 있는데 지금 이 롯데호텔 제주 내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얘네가 인수해서 가져갔잖아요. 가져간 다음에 지금 연동 거기 노형동 거기가 핫하더라고요. 제주의 네. 강남이라고 거긴데 네. 제주 맞아요. 드림타워라고 백화문에서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놀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오렌 그 제주도 오렌지족인가요? 저 말고. 아 그래요? 그랜드 하얏트가 들어와서 이번에 네. 완판시켰어요. 맞아요. 홈쇼핑에서 완판시켰고 네. 그리고 지금 90% 넘는데요. 중문은 가족 단위로 가고 연동은 정말 젊은이들이 아, 그렇군요. 네, 놀러.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 중문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연동으로 옮겨서 이거 좀 괜찮긴 한데 5월 달부터 네. 5월 중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일단 당장 영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정킷으로 거의 다 한다고 해요. 지금 정킷. VIP 고객 근데 정킷을 데려오려면 정킷 에이전트를 데려오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가격리가 풀려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마카오에 있는 그러니까 낙수 효과거든요. 그렇죠. 이게. VIP들을 모시고 오죠. 이게 낙수 효과예요. 마카오의 네. 카지노에 사람이 많아지면 네. 이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또 여행을 하고 한류 문화를 보면서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마카오 카지노가 먼저 터진 다음에 네. 한국 카지노가 터지거든요. 이제 마카오에서 영업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영업이 좀 힘들어요. 왔다 갔다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배를 자,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럼 이제 결론을 듣겠습니다. 저희 카지노주를 이렇게 미리 보는 것은 그 기대감이 선반영 된다는 차원에서 아직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신 거고 그렇다면 오늘 본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네, 최선호하십니까? 일단 파라다이스를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원랜드는 그냥 내국인 카지노니까 빼고 파라다이스가 제가 네. 보기에는 그 롯데 관광개발이 만약에 여기 롯데호텔 제주를 한다고 해도 아까 메종글래드 제주는 매출이 낮아요. 어차피 파라다이스는 인천이에요. 영종도 인천이기 때문에 아예 결이 달라요. 제주도 가는 사람이랑 연천, 영종도는 아예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가 지금 이 비카지노 부분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일단. 비카지노 부분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투숙, 저기 객실 예약률이 거의 꽉 찼어요, 지금 여름 네. 앞두고. 그걸로 버티면서 인력 구조조정으로 버티면서 이것만 버텨내면 돼. 이것만 버텨내다가 만약에 아까 드라백만 올라가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네. 확 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확 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차장고 얘기했잖아요. 예. 어제 대차장고가 왕창 늘어나면서 공매도를 때렸는데도 버틴 게 있어요. 파라다이스랑 호텔신라가. 호텔신라는 아예 플러스로 가버렸고 파라다이스는 네, 두 개 다 보시면 갑자기 공매도 비중이 15%인가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에 아, 전체 주식수의 15%가 공매도로 떨어졌는데 엄청 에너지 강한 거죠, 그러면. 그걸 먹고 올렸다는 거거든요. 예, 진짜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주목하실 필요 있어요. 어제 공매도 맞고 그냥 급락해 버린 거는 힘이 없어 버린 거고 어제 공매도가 어제 확 터졌는데 그거 먹고 버틴 애들 아니면 올려친 애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거보다 높은 네.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매도 세력도 주가가 올라가면 걔네는 또 쇼커버링을 쳐야 돼요. 네. 그걸 먹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신규 매수세, 쇼커버링 매수세까지 더해가지고 그 탄력이 더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 있는 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쳐버릴 수 있는 애들은 한번 공략해 볼 만한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아직 뜨지 않았어야 돼요. 이미 뜬 거,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건 한번 때려서 거꾸로 먹고 싶은 심리가 너무 강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건 조심하고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음식료,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의류, 소비. 그런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다음에. 네. 시간이 끝나가지고요. 네. 대표주로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우리 갓 소장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